김포와 부산과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19일 1119 전세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김포와 부산과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김포시부터 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지인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진읍과 월곤면과 하성면, 대곤면을 제외한 김포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아파트 매매 중에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5.4%였는데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42.8%로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외지인 중에는 비규제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실수요자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투기로 봐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북권 급행철도 기대감 때문에 지정을 했다라는 건 일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곧 서북권 급행철도 GTX-D 노선이 확정된 것 아니냐.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재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 단지 검토 중에 있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거다 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GTX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도 어쩔 수 없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향후 집값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급격하게 하락세보다는 어느 정도는 집값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입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가 해제가 된 것이죠. 2018년 12월 28일에는 연제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2019년 11월 6일에는 수영구와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 안정세를 유지했었는데 올 7월부터 다시 집값 상승폭이 커졌던 거죠. 그 이유는 역시나 외지인의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운대구를 예를 들어보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고요. 외지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매수세에 가세를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수영구나 동래구나 연제구나 남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도시첨단 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가 앞으로의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역시 아파트 매매 중에서 법인의 매수 비중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4%였는데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5.8%로 증가를 한 거죠. 이번에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사실 대구 수성구는 좀 특이한 곳입니다. 2017년 9월 6일 날 이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집값도 급등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 중에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4.3%였는데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18.1%로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포와 부산과 대구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규제를 받겠죠. 규제 내용은 지금 표를 보시겠지만 대출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요. 양도세 중과라든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했을 때는 종부세도 추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들어가고요. 청약 조건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 이런 부분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올려놓을 때 현재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이 규제지역들을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가 규제지역이구나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놓고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첫 번째, 외지인과 법인의 매수 수요가 증가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라는 건 사실 외지인과 법인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도 들어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로 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지정 후에도 어쨌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찾는 실수요자 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최근에 심각한 전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하는 그 실수요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조정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조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지역을 찾는 투자자들 이러한 풍선효과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수도권에서는 파주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같이 발표했던 모니터링 대상 지역인 울산이나 천안이나 창원 등도 앞으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곳들이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